차마. 우리가 누구게? 장애인 보조견이라게. 여러분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각종 훈련과 학습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견. 오늘은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저는 박종욱이고요. 시각장애인 1급이고 저희 강아지는 골든투들이고 같이 산 지는 이제 2년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2년차 7살 소라. 흰빛이 도는 곱슬곱슬한 털은 푸드레. 균형 잡힌 체형과 축 늘어진 귀는 골든 리트리버를 닮았다. 두 견종의 장점을 골라 가진 골든 두디. 소라는 제 옆에 붙어서 걸을 때 지혜 동선까지 생각해서 옆으로 돌아서 가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거나 난간이 있을 때 일단 잠깐 멈췄다가 가고요. 소라 앞으로. 장애물 비껴가기는 기본. 지하철 입구도 척척 찾아간다. 아이고, 옳지. 영어까지 알아듣는 똑똑한 안내견 소라는 시각장애인 종욱 씨의 안전한 보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구혜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청각장애 보조견은 이름은 도도고, 보도콜리 5살입니다. 매끄러운 털을 가진 청각장애인 보조견 도도. 눈 주위와 귀, 등과 뒷다리는 검은색이고 이마와 콧등, 목 주위와 앞다리는 흰색이다. 도도의 키는 혜진 씨의 무릎까지 온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듣고 저한테 와서 치고,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거기로 저를 데려가고, 자전거 같은 거 지나갈 때 특히 피할 때 그럴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이러니까 그때 많이 고맙죠. 낯선 음악이 들리자 도도가 혜진 씨 무릎에 앞발을 올린다. 알람, 노크, 초인종 소리를 알려주고 수화도 알아듣는 도도. 청각장애인 혜진 씨의 안전한 보행까지 도와주는 청각장애인 보조견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보조견은 갈색 푸대. 저는 이은솔이라고 하고 제가 키우고 있는 이름은 앤디라고 하고 미니어처 푸들이고 2살이에요. 혼자 사니까 주술려고 하다가 꼬꾸라지면서 무릎도 다치고 넘어지는 일도 많았는데 특히 밖에서 떨어진 거를 주술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앤디가 집어주니까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거동이 불편한 은솔 씨를 위해 카드나 휴대폰 같은 물건들을 주워준다. 양말도 벗겨주는 앤디. 지체장애인 은솔 씨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장애인 도우미견인데 혹시 같이 식사를 하고 가도 될까요? 시각장애인 박종욱 씨.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니는 데는 더 줄었어요. 걷기는 많이 걷지만 다니는 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안내견을 듣고 다닐 수 있는 데 많지 않더라고요. 불편해요.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지체장애인 이은솔 씨. 저는 장애인 콜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반려견인데 왜 케이지 없이 타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해가 일을 못하는 거. 네, 맞아요. 일을 못하니까 그거는 도움받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은 건데. 장애인 찬데도 그래요? 네. 이 장애인 도우미견이라는 옷을 입어도 이게 장애인 도우미견인지 뭘 몰라요. 흔히 떠올리는 안내견인 레브라도 리트리버 외에도 다양한 견종이 활동하는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 구혜진 씨.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 진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래서 이제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그냥 쯩 들고 나가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대중교통, 대중시설 모두 동행 가능한 장애인 보조견. 이들을 일상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확실히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초반에는 노인분들은 와서 만지기도 해요. 상당히 집중해서 앞으로 걷고 있는데 누가 말 시킨다고 매번 쳐다보면은 부딪히지 않게 걷는 게 힘드니까. 저는 아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도도의 조끼에 부착된 표식. 쳐다보기, 인사, 말 걸기, 간식, 만지기, 사진 찍기, 금지. 그럼 이제 뒤에서 이거 보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같이 가던 친구가 이제 그 분들한테 그렇게 만약에 뒤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면 이 친구가 또 거기 집중하니까 좀 잘해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장애인 보조견 에티켓. 장애인 보조견을 일상에서 만나면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만 응원해주세요. 하지만 보조견 에티켓을 본 많은 사람들의 오해. 강아지가 한눈 팔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해요. 매번 계속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잠깐 저에게 도움을 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지 평소에는 반려견이랑 똑같거든요. 충분히 많이 기뻐해주고 책임져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불쌍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앤디가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영락없는 반려견 모드. 저도 이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자가 있는데 왜 걔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만 보고 있진 않잖아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가 뭔가 항상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신 장애인도 보호자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도입된 보조견 제도. 보조견 동행이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거죠? 지원 보건복지부. 화면 해설 제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